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기업과 반대로 하향 조정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향 조정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LG전자 보겠습니다. 2분기 비용 개선 효과, 3분기 비수기 진입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이 3분기 비수기를 앞두고 증권가에서 슬금슬금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LG전자는 2분기 전망 대비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VS 사업부의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BK는 3분기 영업이익을 5,300억 원대로 예상을 했는데 VS 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다른 사업부들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VS 제외하고 영업이익은 전 사업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전자의 사업 부문입니다. H&A 생활가전 사업인데요. 경기 부진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수요 부진이 3분기에도 지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성장을 견인했던 해외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H2는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입니다. OLED TV, LCD TV 모두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세 번째는 VS 전장 사업부죠. 유일하게 매출액 증가가 3분기에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전기차 매출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VS 전장 사업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BK 투자증권은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낮아진 영업이익을 반영한 수치고요. 기존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의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약간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13,100원의 거래에 마쳤고요. 최근 계속해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7월 초 13만 원대에서 한 달 만에 10만 원대까지 빠진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약간 반등을 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네요. 10만 4천 원의 동시효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네, 제목은 편성과 이익의 반비례라고 달았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즉 드라마 편성이 줄었지만 수익성은 개선됐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78억 원으로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콘텐츠리 중앙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수치는 실제로 컨센서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SLL의 영업이익이 크게 뛰었는데요. 200% 넘게 뛰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점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SLL 스튜디오 룰루랄라고요. 기존 JTBC 스튜디오가 사명을 바꾼 겁니다. SLL은 드라마 편성이 지난해 30편에서 올해 19편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편성이 줄었기 때문에 소위 재미없는 드라마 또는 동시 방영 판매가 안 되는 드라마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각비가 하락하며 실적이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SLL의 편성이 줄어든 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건데요. 관련 부문 이익도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됐습니다. 2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기존 목표 주가는 2만 1천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바닥도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리 중앙 역시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 종가입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2%가량 탄력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종가 18,150원이었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앞선 종가는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 온기는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예상 체결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7%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요. 19,480원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이었습니다.